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 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저런 바쁜 일들도 있고 스태프들도 좀 볼 일도 보고 뭐 등산도 가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습니다. 날씨가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또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죠.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이렇게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풍경, 전경이 또 생각이 나고 거기서 주던 맛있는 사탕들도 생각이 납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무상사에도 뭐 가끔 하고 있습니다만 올 크리스마스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또 현수막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자축 파티를 공양실 밥 먹는 데서 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어디 있는데 그 치과 하시는 김미경 보살님이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찾아서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이제 여기는 그 마음 공부하는 곳이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먹은 마음이 아니구나, 잘못됐었구나, 생각을 바꿔야 됐구나. 사람이 마음 한 자락 바꾸면 바로 즐거워지거든요. 근데 마음 하나가 삐뚤어지면 바로 또 괴로워져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그 계기를 삼고 옛날에 성인들도 다 책 보고 뭐 TV 보고 인터넷 보고 공부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 다스리고 상대방 마음 헤아려 주고 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상대를 먼저 챙기고 아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성인들이 되신 거예요. 성인하고 일반 우리 범부 중생이라고 하죠.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는 정말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그 갭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미미해요. 마음 한 자락 바꾸면 성인이고 못 바꾸면 그냥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님들이 무슨 큰 벼슬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니고 사실은 저 절에 부처님 그 도량에 붙박혀서 일하는 머슴들이에요. 머슴. 매일 뭐 저 같은 경우도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바느질하고 별일을 다 하고 삽니다. 장작 패고 땔감 준비하고 오는 분들 접대하고 차 끓여서 드리고 또 뭐 괴로운 일이 있다 그러면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삶이 뭐 더 이렇게 멋지고 행복한 삶 아닐까요? 나 혼자 잘 되자고. 불교도 그래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이렇게 나뉘잖아요. 소승불교는 남방불교, 즉 그 인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뭐 미얀마 이쪽으로는 다 남방불교라고 해서 소승불교를 지향하죠. 혼자서 수행하고 혼자서 뭐 이렇게 극락으로 나는 부처가 되겠다 이런 맥락이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쪽으로는 전부 다 대승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 지향하신 불교가 대승불교예요. 대승, 우리가 이런 그 국회나 어떤 자리에서 말할 때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승은 크게 가자는 거예요. 여러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함께 가자고 소승불교는 나 혼자라도 그냥 나 혼자 그냥 가겠다. 나 혼자 훌륭해지겠다. 이런 맥락이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면 소승이라는 것은 작은 뗏목을 타고 혼자 항해를 해서 저쪽으로 피안의 세계, 행복의 세계로 건너가겠다는 거고 대승불교는 큰 여객선, 타이타닉같이 이렇게 큰 여객선을 만들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오늘은 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삼세인과경이라고 저 절집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삼세라는 거는 전생, 현생, 다음생 이렇게 나눠서 삼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버지 때문에
대신 자식이 업보를 받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그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동네 아시죠, 여러분? 브라이트 요코하마라는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좋아해서 그걸 배웠던 적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요코하마라는 곳에 팔왕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집 밑에 이제 촌에서 예, 명주실이라고 그러죠. 명주실을 예, 뽑아서 팔아서 생계를 잇는 한 그 상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상인은 절에 가서 예, 실을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많이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밤이 이제 깊으니까 지금 같은 때가 아니고 옛날에는 어디 갔다가 밤이 이슥하면 뭐 도리가 없어요. 산에서 잘 수도 없고 산에 가면 산적 만나고 또 길거리에서 노숙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이렇게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해서 옛날에 뭐 과부와 이런 과객 그 나그네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지요. 예, 근데 이때는 이제 주막이라는 곳이 있어서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여관, 뭐 객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주막집에 하룻밤을 묵어가게 됩니다. 그 주막집에는 이제 마침 그날 그 옛날에도 도박을 많이 했어요. 투전이라고 그래요. 투전. 도박을 해서 돈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 한 사람이 와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한 방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서 잠을 자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 서로 만나는 대화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밤늦도록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만 이 상인이 이제 자기가 이만이만한 일을 하고 오늘 이렇게 뭐를 명주실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얘기를 해버린 것이 이제 화근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거 상인이 돈이 있다는 건 사실을 알고 이 도박하시는 분이 그 이튿날 상인이 지나갈 길목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만 그 나쁘고 악한 마음을 먹어서 이 돈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돈과 또 예쁜 여자분과 이런 것들이 술과 이런 문제인데 그 상인의 등줄기를 칼로 내리쳐서 죽이고 돈을 강탈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있어도 있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네. 그리고 뭐 내가 모르면 그냥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되고 괜히 그 미천 드러나면 손해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가만히 있는 게 사실 좋습니다. 배울 게 많아요. 말을 하다 보면 내 속을 다 들켜버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얘기하는 걸 다 내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돈을 강탈해서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래서 그 노후로 마시던 분은 정말 얼마 동안은 그 돈을 가지고 뭐 술도 먹고 노름도 하고 또 거들먹거리면서 세월을 아주 잘 보냅니다. 잘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그 아내가 폐기가 있어가지고 만삭의 몸이 돼서 아주 그 멋진 사내 아이 옥동자라고 그러죠. 옥동자 그때 당시는 개그맨 옥동자 정종철이라는 분이 저 옛날에 참 얼마 안 되는 시절에 재미있는 개그를 많이 했었는데 옥동자를 낳았는데 아내가 낳은 그 어린 아기를 목욕을 이렇게 시키려고 보니까 이 어깨 쪽에 붉은 띠처럼 생긴 팥죽 색깔 나는 핏줄기 같은 것이 부스럼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줄이 있어요. 이게 보기가 아주 흉측해서 이게 두 부부가 아주 씻어주고 아무리 약을 발라줘도 낫지를 않고 의원을 찾아가도 낫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한 아내가 신랑한테 이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우리 아기 등줄기에 나 있는 이 부스러움 덩어리 같은 게 도대체 낫질 않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장성을 해서 장가갈 때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남편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과연 정말 흉측하게 생긴 꼭 얼마 전에 자기가 죽인 그
상인의 그 등줄기에 칼 맞은 자국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등에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생각이 나기를, 생각이 탁 납니다. 이제 그때 가서. 아, 이 아기가 옛날에는 그 전생 저기를 많이 믿었잖아요. 지금도 뭐 전생 체험한다고 최면도 걸고 하는데, 이 아기는 내가 그 죽인 실 장사가 원수를 갚으려고 내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생각이 막 자꾸 일어나니까 이 자식을 볼 때마다 그냥 공포심이 생겨가지고 잠도 못 자고, 또 자식이 와서 아들이 인사만 해도 섬찟해가지고 놀래고 속으로 깜짝깜짝 놀래고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눈빛이 또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자기가 이제 생각이 그렇게 들겠죠. 눈빛이 섬뜩섬뜩하고 이러니까는 그냥 아내 몰래 자식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죽였어요. 또 공포증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가면 왜 지도 고양이한테 덤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 같아요. 그래서 몰래 아내 몰래 이 자식을 두 손가락으로 코를 꼭 쥐어가지고, 코를 쥐고 손바닥으로 입을 막아서 질식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그 이듬해 이제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별일이 없다가 아내는 뭐 슬픔에 잠겨서 세상을 살다가 또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 이듬해 다음해죠. 다음에 아내가 또 사내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 이제 사내 아이를 낳아서 보니까 이 사내 아이는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연예인도 코가 이렇게 훌쩍한 연예인도 있고 화살코 같은 코의 연예인도 있지 않습니까? 코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니까 코가 이렇게 훌쩍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꼭 뭐 손가락을 이렇게 쓸어놓은 듯이 훌쩍하게 코가 손으로 꼭 쥔 것 같이 훌쩍하게 생긴 데다가 또 어깨 쪽을 보니까는 어깨도 뭐 자기가 그 죽인 애처럼 붉은 띠를 이렇게 쫙 두르고 또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흔적이 아주 완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빠 되는 사람은 더 공포가 오는 거예요. 더 걱정이 되고, 아, 이게 둘째마저도 이렇게 나한테 또 원수를 갚으러 왔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저지른 어마어마한 죄악을 생각을 하니까, 그걸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왜 어떤 죄를 남몰래 지었을 때 그 불안감 오지 않습니까? 불안감. 그래서 도둑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도둑질을 한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잔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게 자식을 볼 때마다 귀엽고 예쁘고 뭐 이런 생각보다는 죽은 그 상인, 그 명주실 팔던 그 상인의 얼굴하고 자기 아들 얼굴이 자꾸 이렇게 아른거리고 겹치고 아른거리고 겹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럭저럭 한 세월이 한 7년 정도 살다가 어느 늦은 날 밤에 늦도록 또 이제 괴로우니까 술도 먹고 또 노름을 하러 다니게 되지요. 그걸 보고 이제 습이라고 그래요. 습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뭐에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게 되고, 담배 끊어야지 하면서도 밥만 먹으면 담배로 손이 가고, 술 먹으면 안 돼, 이제 암 걸렸으니까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또 돈 생기면 술 먹으러 가고, 이것을 불교 용어로 습관을 바꿔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업이라고 그래요. 업. 인도 말로는 까르마라고 하죠.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만일 태어난다면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몸에 배버렸으니까. 중독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내일도 이렇게 살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 이렇게 살면 다음 생이 있다 해도 또 이렇게 살 확률이 거의 100%죠.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생에서 지금 현재 내가 남 얘기하고 자꾸 나쁜 짓 하고 싸움하고 남 흉보고 이러면 다음 생을 또 그렇게 살면서 이상하고 똑같이 힘들게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도 술 먹고 노름을 하고 술에 취해서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는 어디 갔나 없어요 없고 어린아이가 혼자 이제 호롱불 밑에 잠이 들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뭐 아들이고 아니고 술 먹었으니까 섬뜩한 생각도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는 생각이 옆에 이렇게 등을 기대고 꼬부라져서 새우처럼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섯 살짜리 어린 아들이 이제 또 자다가 이 아들은 또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소변 보러 나가다가 그만 그 호롱불을 이렇게 탁 치는 바람에 바로 옆에 있던 아버지 몸으로 기름이 쏟아지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불이 타 죽었죠. 이날 밤이 바로 그 자기가 죽였던 상인의 제삿날 밤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설화인지 뭐 전설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인과응보가 너무나 확실하고 확연하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씨앗을 골라서 심으면 아주 좋은 열매가 열리겠죠. 그렇지만 씨앗이 시원찮고 좀 터지고 이런 걸 심으면 당연히 거기서는 좋은 열매가 열리지는 못하죠. 인과응보라는 것은 이렇게 확실하고 확연합니다. 이처럼 인과라는 것은 어김없이 돌아오기 때문에 선인 선과요. 선하게 산 사람은 내일도 선할 것이고 다음 생도 선하다. 악인 악과요. 악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짓 하면 바로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또 수갑 차고 감옥에 끌려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도 좋은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받을 수는 있어요. 남을 속이고 잠깐 얼마 안 가서 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세인과경에 나오는 자식이 받은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지금까지도 잘 예쁘게 멋지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오셨지만 더욱더 심기일전에서 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없는 사람 좀 도와주고 아픈 사람 좀 간호해주고 또 항상 좋은 얼굴로 미소 띈 얼굴로 사람들 대하고 이렇게 해서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세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